안녕하세요, 만다구입니다. 오늘은 10kg 훈련으로 복귀하기 전에 초기화된 저의 몸 상태를 감안해서 다시금 훈련 페이스를 정하기 위해 젖산 역치 페이스를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영상은 이틀째입니다. 오전에 젖산 역치 테스트를 실시하였지만 아쉽게도 측정이 안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가민에서 제시하는 심박수까지 올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안뛴 것도 아니고, 심박이 안 오르면 그것도 감안해서 결과를 어떻게든 도출해주면 참 고마울 것 같은데, 약간의 분노와 오기가 생겨서 하루 걸러 하루 겨우 달리는 제가 달리기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하루에 두 번을 달렸습니다. 재정비를 하고 오후에 다시 같은 장소로 출동해서 열심히 달리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하리라는 결연한 의지로 마지막 심박존에서 확실하게 페이스를 올려볼 계획이었습니다만 결과는 또 실패입니다. 이전보다 더 죽어라고 달렸지만 가민 입장에서는 아직도 심박이 부족한지 측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의 좌절감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영상 마지막에 보시면 잘 표현이 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코 힘들어서 넘어진 게 아니고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허탈해서 쓰러졌습니다. 하루를 회복하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젖산 역치 측정을 하러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다 쏟아붓고 쓰러지겠다는 마음으로 카메라도 집에 두고 가까운 트랙으로 나섰습니다. 2회차 때보다 최대 페이스를 7초나 당기면서까지 무리를 해서 가민에서 요구하는 목표 심박수에 도달을 시켜드렸습니다만, 세 번째 측정 불가입니다. 아마 가민에서 수집한 지금까지의 저의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때 기록된 저의 최대 심박이랑 현재 저의 최대 심박이랑 갭이 있다 보니, 가민 입장에서는 진짜 최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번 측정이면 할 만큼은 한것 같고, 나중에 몸 상태가 더 올라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10kg 훈련을 위해서 젖산 역치 페이스가 필요한 관계로 저번 영상에서 산출한 저의 현재 10kg 예상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기를 돌려보았고, 저의 현재 젖산 역치 페이스는 4분 28초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3개월 만에 본 훈련 복귀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